안녕하세요. 컴퓨터 처리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보적인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어떤 걸 준비했느냐, AMD 인텔 CPU 이름 읽기입니다. 이름 읽는 게 뭐 별다른 싫은 거 있나,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9900K 9700K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근데 혹시 뒤에 K가 뭘 뜻하시는지는 아시나요? 아니면 뭐 9400F일 때 뒤에 F가 뭘 뜻하는지, 혹은 AMD 같은 경우에는 2700X, 그리고 그냥 2700도 있죠. 이 X가 붙은 건 뭐가 다르냐, 또는 2400G, 요 G가 뭐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 뒤에 붙는 전미어로 어떤 CPU를 내가 골라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꽤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왜 드릴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7명에 1명꼴로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5000뷰 정도 찍혔는데 실제로 좋아요는 800개가 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시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요하진 않을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눌러주셔서 괜찮고요. 혹시 구독을 안 눌리셨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겠습니다. 자, 잡설은 그만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본론인 CPU 이름 읽는 방법은 인텔부터 먼저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AMD는 일단 밀어놓고요. 인텔 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텔 요거 공홈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다만 뭐 공홈에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보기에 좀 복잡하니까 제가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참고로 우선 데스크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노트북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노트북 사는 빈도가 좀 낮을 뿐더러 노트북은 이제 뒤에 전면화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CPU에 대해 설명해는 한번 봐주시길 바라며 우선은 데스크탑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0 i7 프로세서라고 적혀있죠. 이거 맨 앞에 인텔 코어라 적혀있는 거는 인텔의 브랜드명입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텔 브랜드명. 뒤에 i7 혹은 i5, i3라는 게 있죠. 저는 i9까지 나왔어요. 요거는 대충 등급을 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7이 그랜저, i5가 소나타, i3가 아반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i9은 그 위에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충 얼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앞에 거 천 단위 있잖아요. 천 단위. 이 천 단위는 세대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2000 적혔으면 2세대고요. 3000 적혔으면 3세대. 뭐 9000 됐으면 9세대인 거죠. 당연히 최신 세대가 똑같은 i7이나 또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웬만하면 최근 거 사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100단위 있잖아요. 이 100단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그 2세대 같은 거, 그런 거 기준으로는 600만 대도 i7급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중간에는 다 7을 넣는 게 대세입니다. 마지막인 이제 i9급만 9를 넣고요. 나머지는 이제 i7은 다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0단위는 사실 성능을 뜻하는 거지만 그냥 7 적혔으면 i7이고 뭐 9 적혔으면 i9이고 5나 6 적혔으면 i5다 이래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생각한다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가끔 뭐 400 시리즈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이 그냥 100단위인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가장 그 등급의 낮은 등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9400 같은 경우에는 i5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애고요. 뭐 9100 같은 경우에는 i3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00단위는 딱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닌 SKU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10단위나 1단위는 그래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10단위나 1단위가 바뀌면서 약간의 성능 편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좋아요. 이제 그 뒤에 영문이 아주 중요해요.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K가 붙고 C가 붙고 뭐 여러 가지가 붙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뭐 2세대, 3세대에 들어가는 것들은 K, T, S 이렇게 들어가는데 K 같은 경우에는 대수락 해제라고 합니다. 대수락만 해제했는 게 아니라 약간 더 고성능 모델일 경우도 많습니다. 클랙이 약간 더 높거나 이 대수락이 해제가 되면은 그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컴퓨터 성능은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 했나요? CPU 성능은? CPU는 베이스 클럭 곱하기 배수가 CPU 클럭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쓰는 9700K 같은 경우에는 49배수까지 풀립니다. 8에서 49배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에요. 최대인 49배수 곱하기 기본 버스 스피드, 베이스 클럭이라고 해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의 총 클럭이 나오는 거예요. 4.9까지 부스트 클럭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수락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오버클럭을 통해서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텔은 Z보드에서만 오버클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9배수, 뭐 40, 50배수 이런 식으로 찍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배수락 해제 CPU에서만 가능이 하다. 배수락 해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할 수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 붙은 건 오버클럭용 CPU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그럼 T는 뭐냐? T는 애초에 초기 클럭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TDP가 뭐 45나 35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TDP를 낮추려면은 TDP가 열 설계 전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낮춰야 되겠어요? 말 그대로 전기를 적게 넣으면은 열이 낮아집니다. 그 전기를 적게 넣었는데 똑같은 성능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클럭을 낮춥니다. 다소. 예, 전력 최적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뭐 똑같은 성능이 안 나오는 저전력 모델이지만 성능도 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노트북이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면은 이 T모델에 들어가면은 전력 소모를 낮춰서 오랫동안 노트북을 쓸 수 있는데 데스크탑에서는 T모델과 K모델 아니면 노멀 모델 간에 실제 소비 전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도 차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력 최적화 모델을 살 필요성이 없으니 데스크탑 라인업에서 T는 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S는 성능 최적화라고 하는데 K와 T모델의 중간쯤에 들어갑니다. 말이 성능 최적화지 사실상 K모델보다는 약간 클럭을 낮추고 전력이 가장 최적인 구간이라 생각하는 부분쯤에 놔두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도 말 그대로 성능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주 저렴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500K, 뭐 3770K가 있을 수도 있고 3770S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멀 3770도 있고요. 그리고 저전력 모델인 3770T 이거는 많이 성능이 떨어진 제품. 이런 식으로 막 라인업의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5세대에서만 적용된 전멸. 그래서 이 C가 붙었는 것들은 배수락이 해제가 되었고요. K랑 똑같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겁니다. 내장 그래픽이 고성능이에요. 꽤나. 물론 기존 그냥 기본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지 외장 그래픽만큼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아이리스라는 모델이 들어갔는데 저거를 아무리 오버클럭하고 쓰더라도 실제로는 750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내장 그래픽카드는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이라는 건 생각해 주시면 돼요. 5세대 같은 경우는 별로 팔리지도 않았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뒤에 모델 중에서 아이리스 박혀 나오는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넘어가시면 돼요. 6세대부터는 또 똑같습니다. T하고 K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예 숫자 뒤에 영어가 붙지 않은 노멀 제품 6700 노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혹은 T가 붙은 6700T 아니면 6700 배수로 해제가 된 K 이런 식으로만 붙기 때문에 세 종류 제품밖에 안 나옵니다. C 같은 것도 없어졌고 S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7세대, 6세대, 7세대, 9세대, 8세대는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그냥 오버클럭 하려면은 K 버전을 사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아주 진짜 특수한 목적으로 전력이 저전력인 걸 써야 된다. 그건 이제 작은 케이스에 박아 넣거나 아니면 DC라는 파워 용량 작은 데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TDP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잊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 오버하려면 K 버전 사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9세대에서 뭔가 하나 추가되었어요. 인텔은 F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 F가 뭔지 아세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장 그래픽은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가 더 착하다거나 아니면 오버클럭이 더잘 된다거나 그런 뭐 추가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상 일반 모델하고 다 똑같은데 F가 붙었는 거는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된 솔직히 9400F 빼고는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500F도 나왔고 뭐 9700F도 나왔고 9700KF도 나왔는데 같은 9700K랑 9700KF를 보면은 사실 뭐다? 내장 그래픽 비활성화 빼고는 둘이 똑같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내장 그래픽 있는 그냥 K 사는 게 나아요, 보통. 근데 9400F는 9400 노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400F를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뿔딱 내장 그래픽 뿔딱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전면을 붙인 뿔딱 제품을 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상술인데 사실 F가 붙은 것들을 가격을 좀 많이 내려줘야 될 거거든요. 똑같은 라인업에 있더라도. 왜? 기능이 하나 빠진 거잖아요. 별다른 장점은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인텔이.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욕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실 분들은 F 버전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사무용도로 9100F 사지 마세요. 그럼 뭐다?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 거예요. 8100을 살 수는 있었어도. 지금 8100이 비싸서 8100을 사도 안 되고, 만약에 사무용으로 쓴다 하면 2200G나 이런 거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인텔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인텔은 그 외에 예전에 9모델입니다. 뭐 Q550S 같은 거. Q는 쿼드코어를 뜻하는 거고, S는 아까 12개 전령 있잖아요. 그게 낮은 제품을 얘기하고요. 뭐 N270 같은 N 붙었는 건 이제 노트북용 아톰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능이 떨어지니까 애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이제 Z 붙었는 것도 모바일 디바이스용 아톰. 이거는 이제 넷북이나 아니면 휴대폰쯤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낮은 성능의 제품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한때 콜로 제품에 E를 붙였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모바일용 제품 중에 요새 나온 데도 붙여 나오거든요. X 붙은 것들은 모바일 익스트림이라고 모바일에서 오버클럭도 되고 가장 높은 라인업에 있는 그런 제품들 얘기하는 거고요. U는 초저전력이라고 합니다. 12W 정도 나온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U. Y는 울트라 초저전력이라고 얘기했던데 4.5W 이하로 소모하는 진짜 전기를 적게 먹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앞에 Q가 붙었든 뒤에 Q가 붙었든 MQ가 붙었든 이건 전부 다 쿼드코어 제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접두사, 전미사가요. H나 R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포함된 제품인데 말이 고성능 내장 그래픽이지 별따시리 좋지는 않습니다. G 붙었는 거는 확실하게 성능이 좋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베가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 패키징에 옆에 그 AMD의 그래픽 코어를 같이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성능이 좀 좋은 편입니다. H나 R 시리즈보다. 전미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MK가 붙는다든지 HK가 붙는다든지 HQ가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붙기도 하니까 그러면 두 개의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K가 붙었으니 배수락이 해제되었고 F가 붙었으니 내장 그래픽이 없고 뭐 H가 붙었으니 고성능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Q가 붙었으면 쿼드코어 제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텔의 접두사, 전미사, 그리고 브랜드 CPU 이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인텔만 하고 끝내면 아쉽잖아요. 요번에 AMD 것도 한번 해드리죠. 인텔은 제껴놓고 AMD 거 한번 확대해서 보시다. AMD 공식 홈피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AMD도 맨 앞에 라이젠, 요건 인텔 코어와 똑같이 브랜드 명입니다. 두 번째 붙어 있는 7, 5, 뭐9, 3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성능 기준으로 라인업을 짠 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똑같아요. AMD도 요거는 이제 자동차 라인업 나누듯이 나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아반떼, 뭐 쏘나타, 그랜저 뭐 그런 차이입니다. 100단위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레벨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7이나 8이 붙었다 쳐요. 100단위가.
그럼 최상위 등급의 제품입니다. 1800X라든지 1700X 혹은 2700X. 이건 데스크탑 중에서 가장 위에 라인업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6이 붙었으면은 저는 이제 이게 하이 퍼포먼스라는데 조금 의미 드는데 어쨌든 상급의 CPU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바로 밑에 등급입니다. 괜찮은 라인업이죠. 게이밍 용도 쓰기도 그냥 무난한 제품들. 4나 5 이런 거 붙은 것들은 중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조금 요새 나오는 그래픽카드를 받쳐주기에는 처지는 제품들이에요. 저가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밍용 뭐 마지노선 수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4, 5. 그리고 2가 붙었는 것들은 사실 거의 최하위 3하고 2 붙은 애들, 거의 마지막 바닥에 있는 애들, 4코어 4스레드짜리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뭐 2나 3을 붙이더라고요. 100단위에서. X가 붙었는 것들은 고성능 제품, XFR 기능이 향상된 게 포함이 되어 있고 PBO가 적용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보다 상당히 높은 부스터 올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싱글 코어 부스터도 꽤나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보통 200 정도의 속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0.2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 정도 올라가고 쿨링 성능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붙었는 것들이 확실하게 기본 클럭도 높고 최대 클럭도 높아요. 좀 더 같은 코어라도 높은 성능을 높게는 10%, 뭐 낮게는 5%, 8% 정도 성능을 더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젠도 보시다시피 또 다른 전미화가 있어요. G가 붙었으면 내장 그래픽 포함 제품. 2200G, 2400G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X가 붙었거나 아니면 뒤에 아무 전미화도 없다면, 영문이 없다면 걔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에요. AMD 기준으로요. 인텔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애들도 내장 그래픽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지? 8600 노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내장 그래픽이 포함이 돼 있어요. 8100 노멀 이런 애들. 얘네는 G가 붙어야만 꼭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T는 저전력을 얘기하고 S버전은 내장 그래픽의 저전력을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볼 일은 잘 없을 거예요. 보통 OEM 컴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일반 CPU 시장에는 풀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는데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U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바일, M은 저전력 모바일로 인텔하고 뭐 상이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슷한 느낌의 뒤에 전멸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요거 그러면 라인업에 따라 성능 차이도 살짝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일 제대로 설명해 드릴 CPU 가성비 6월 기준인데 위에 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거 살짝 볼게요. 9900K, 뭐 9700K, 9700F, 뭐 9700K, 8700 노멀 이렇게 쭉 다 적어놨는데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똑같은 9700끼리도 F가 붙었는 애랑 K 붙었는 애랑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 부스트 클럭은 실제로 코어 한 개 쓸 때만 가장 높게 터지는 부스트 클럭이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 클럭을 봐야 되나요? 기본 클럭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용도에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시면 올코어 클럭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올코어 클럭을 보시면 되는데 9700K와 9700F 같은 경우는 올코어가 0.2 차이 납니다. 0.2 차이면 성능은 얼마가 차이 날까요? 대략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사실 저는 가격 차이가 뭐 9700F가 30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9700K 대신 사도 괜찮은 제품일 거라 생각합니다. 캐시가 똑같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 0.2밖에 안 까지기 때문에 쓰는 건 상관이 없겠죠. 물론 내장 그래픽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8700K와 8700은 더 적은 차이가 납니다. 얘는 최대 부스터 클럭, 그러니까 1코어 부스트 터졌을 때만 8700K가 0.1이 더 높아요. 올코어 클럭은 똑같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8700K와 8700 노멀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9600K하고 9500F 새로 나온 제품 한번 볼까요? 얘네도 0.2클럭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캐시도 똑같고요. 그러면 5% 정도 성능 차이가 나겠죠. 사실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9600K를 가나 싶어요. 잘 보세요. 9400F하고 9600K는 클럭이 0.4가 차이 나잖아요. 실제 성능 차이는 8%에서 9% 정도 차이 납니다. 10%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클럭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이 꺼려하는 걸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기본 쿨러로 동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요새는. 요새는 진짜 어지간한 기본 쿨러, 좋은 거안 박아도 기본 클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코어 최대 부스터 클럭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얘네 성능 차이가 8% 9%밖에 안 나기 때문에 10만 원더 주고 9600K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9500F도 지금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나와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 오버클럭을 안 한다고 하면. 8350K는 좀 다른데 얘는 캐시가 달라요. 캐시가 i3급인데 불구하고 8메가죠. 그래서 성능이 꽤나 준수하게 나옵니다. 근데 i3가 8세대 기준에서는 원래 최대 부스터 클럭이나 기본 클럭이란 게 없었어요. 요 고정 클럭으로만 움직였는데 9100F는 특이하게 최대 부스터 클럭이 따로 있고요. 올코어 클럭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8350K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만약에 i3 산다고 하면 대부분 다 9100F로 사라고 하죠. 게이밍용도 산다고 했을 때. 게이밍이 아니라 사무용도 쓴다 그러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8100을 가야 될 거고요. 하여튼 살짝 보고 넘어가세요. 이 전미화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F는 내장 그래픽이 없다. K는 배수라 해제라서 i3라도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멀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2700, 라이젠 거 한번 보죠. 라이젠은 2700X하고 2700하고 보시다시피 올코어 클럭이 꽤나 차이가 큽니다. 얘네는 0.6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요두 개는 이제 성능 차이 10%가 넘어요. 이두 제품은. 10%에서 15% 정도까지 차이 나거든요. 최대 부스터 클럭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올코어 클럭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캐시 메모리는 똑같기 때문에 오버클럭에서 2700을, 2700X랑 비슷하게 맞춰주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참고로 AMD 같은 경우에는 K 버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X 버전이 K 버전을 대체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AMD는 모든 CPU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든 CPU가 배수락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라이젠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밑에 라인업 산다 하더라도 오버클럭으로 팀키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텔보다 많이 유리한 점이에요. 인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라는 전미어가 붙었는 제품, 혹은 C라는 전미어가 붙은 제품들만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밑에 버전도 할수 있긴 한데,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어려워요. 되는 라인업도 몇개 없고요. 6400 같은 게그 가능하긴 한데, 옛날에 에즈락에서 변태보드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하이퍼보드라고. 그거 베이스 클럭 오버가 되거든요. 배수를 안 바꾸더라도 베이스 클럭 올려서 오버클럭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정도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내용이 거의 아닙니다. 2700이나 2700X는 그런 차이가 있다. 성능이 한10%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오버클럭하면 2700으로도 2700X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은 그렇게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9700F가 팀키를 할 수가 없죠. 2600도 똑같아요. 2600도 보시면은 올코어 클럭이 0.2 이상 차이 나니까 뭔 짓을 해도 2600이 2600X를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이상. 다만 오버클럭을 하면 따라잡는다는 거죠. 제가 가성비 라인업 얘기할 때 맨날 X 버전은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노멀 사서 오버클럭해서 커버 쳐도 되거든요. 2400G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200G와 함께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이고요. 코어 숫자가 다소 적기 때문에 낮은 라인업에 속하는 거예요. 클럭만 낮은 게 아니라 코어 숫자도 줄었잖아요. 코어 스레드, 앞에 4코어 제품이란 거예요. 뒤에 스레드는 8이고, 뒤에 거는 4코어 4스레드지. 스레드가 없으면은 성능이 또 그만큼 처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보시면은 이름이 의미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100단위에 따라 성능이 바뀌었다는 거 눈에 보이죠, 그냥. 눈에 보이고, 뒤에 X가 붙으면 클럭이 높은 제품. 거기다가 부스터 클럭도 더 높게 터진 제품.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K가 붙으면 배수락 해제가 된 제품. 뭐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 100단위가 낮으면 성능이 떨어진 제품. 그런 식으로. 클럭이 같은 i5끼리도 요 100단위에 따라 달랐다. 이런 거 실제로 볼수 있게 살짝 표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 정도 아셨으면 이제 이름만 들어도 대충 그거 성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같은 라인업에 어느 정도 속하구나, 같은 세대에 어느 정도 속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있구나, 오버클럭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예, 이 질문을 꽤나 많은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간단하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빼먹은 게 있거나 틀린 게 있거나 여러분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리플 달아주시길 바라며, 간단한 건데 24분, 25분 길게 했죠? 왜? 두 번, 세번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 3분짜리, 5분짜리 해주지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길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움을 위한 영상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특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좀더 추가해서 듣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것도 리플로 달아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월 CPU 가성비 표가 올라갈 겁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